一回ミスしてしまったときに、自分は試合に出て強気でシュートを打っていこう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そこでちょっと迷ってしまって、ミスをしてしまったことが正直今日自分の中ですごい悔しい点です。毎日ストレッチして、体力的には僕は少し自信があるんで大丈夫です。毎日の、一緒に体育館までの送り迎えであったり、一緒にご飯連れて行ってもらったりとか、あとは僕が試合出れない時間が多いので、そこでやっぱ自分の気持ちを保つためにアドバイスをたくさんしてもらってます。今日してしまったミスのことを、いろいろ自分で考えて、次の試合もではそういうミスをしないで、しっかりチームのために役に立てるように頑張ろうと思います。Can you tell me again? We just was probably like a 70, Yeah. 7 out of 100. We're just happy to get the W. I feel excited, something to get the crowd excited about. We feed off the energy of the crowd, so getting dunks to get the fans excited and give the guys a show. He's a very positive guy. He's very positive on the bench. He always giving me advice about certain things going on throughout the game, and vice versa. Sometimes other players see something different while they're watching, so we have good talks. Thank you guys for coming out every game. We love you guys' support, and we hope we make it to the playoffs and go far. 칭찬하는 부분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 쉬운 슛도 많이 놓치고 연습했던 부분들이 너무 안 돼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솔직히. 근데 감독님이 계속 기용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슛안 들어가면 수비나 굳은 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여 많이 한것 같습니다. 정현영이죠. 상대편의 에이스고, 그리고 진짜 농구를 제가 오늘 안마우스 다행이지 밖에서 뭐든 제가 안에서 가끔 막았는데, 진짜 수를 이길 수 없어요. 몇몇 선수들은 수를 이길 수 있는데, 못 이겼어요, 정현영. 저는 득점이 주가 아니니까, 수비나 이런 부분에서 득점도 좋지만, 하면 기분은 좋지만, 아무래도 시합 이길 때 제가 수비나 리바운드를 많이 따서 이긴 경기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